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꽁지 뒤쪽에 이 콘센트 같은 거 그냥 형태만 구현한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땡! 하비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핫토이사의 라이프 사이즈 아크리액터입니다. 그러니까 1대1 사이즈의 레플리카 제품이고요. 최초 출시 당시에 반가움과 논란이 함께 터져나왔던 이 가격이 핫토이 피규어 한채 값으로 출시돼서 많은 컬렉터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값어치를 할지 아니면 오늘도 호갱인증?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트박스는 아이언맨의 특징색인 빨간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I am Iron Man. 안에는 폭신한 완충 구조물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개봉을 미리 한번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이 아크릴 표면에 보호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와우. 킹모 회사와는 다른 부분이죠. 큰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굿. 따봉. 토니의 심장 냄새? 따봉. 뭔가 묘하게 생겼네. 매뉴얼 들어있고요. 네, 바닥 쪽에도 부드러운 느낌의 완충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네, 건전지가 3개 들어있습니다. 건전지로 LED를 켜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박민규님 반갑습니다. 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예쁘다, 이거. 귀찮아서. 사달라니! 사달라니! 핫토이답게 아주 정교한 아크리액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런 구리선들 사실적인 느낌 좋고요. 네, 위쪽에 납땜한 느낌들도 잘 표현해 주었고. 네, 그리고 이 투명 플라스틱 부분,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 준거 아주 좋습니다. 네, 킹모츠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하얀색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건전지 넣는 부분하고 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 흰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뒤쪽에 원형 틀을 금속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짜린데? 네, 그리고 꽁지 뒤쪽에 이 콘센트 같은 거 그냥 형태만 구현한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네, 밑에 받침은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고요. 네, 뭐한 17cm 정도. 모가지가 약간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Proof that Tony Stark has a heart. 킹 모모 제품은 이 스펠링의 폰트가 영화의 고증과 달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핫토이는 영화와 거의 비슷하게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상시 전원이 되는 마이크로 5핀 포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대세는 C타입 아닌가? 뭐니 뭐니 해도 LED를 한번 켜봐야겠죠. 고무가 있어가지고 잘안 빠지게 되어 있구나. 네,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을 올리면 Nope. 불이 안 켜집니다. 네, 뒤에 요 꼬리 자세히 보면은 밑에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에 쏙 고기에 요걸 딱 넣어주면 와 보이시죠? 네, 상시 전원을 하려면 요거를 바닥에 꼽아줘야 불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Okay, 괜찮은 것 thank 같아요. you. 그리고 LED 모드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켜지는 모드랑 두 번째 모드에서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레드선 마치 아크리액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토니의 심장이 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이 모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이렇게 상시 전원이 되니까 취침용 무드 등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씌우면 완성. 오케이, 굿. thank you.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딱 개봉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크기가 딱 좋다. 네, 영화상의 아크리액터를 실제로 재볼 수 없지만 눈대중으로 봐도 정말 크기 고증을 제대로 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크기 고증을 잘 못한 제품이 뭐냐? 와,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왜 이렇게 왜 이랬을까? 역시 마블 라이센스를 득한 정품 아크리액터.
킹아츠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회사 이름이 킹이라 그런가? 네, 크기도 왕입니다요. 맛있는 팔도 왕도 왕입니다요! 물론 이제 전시용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큼직한 게 어쨌든 전시하기에 보기가 좋잖아요. 두 제품을 보면 크기 차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폰트의 차이,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의 표현들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핫토이는 검정색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영화의 고증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선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불을 켜봐야겠죠? 오 쉣! 핫토이는 상시 전원이고 이쪽은 건전지이기 때문에 약간 빛의 밝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킹아츠는 좀 더 푸르스름한 느낌, 핫토이는 백색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신상이 좋긴 좋은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핫토이의 아크리액터 그리고 킹아츠 제품을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이 킹아츠 제품의 경우에는 10만원 후반대에 출시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20만원 후반대의 핫토이 제품하고 그대로 비교하면 좀 얘가 억울하겠죠. 물론 저는 엔드게임이 끝나고 킹아츠가 이 친구를 재판을 했을 때 2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구매했습니다. 이런 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제품인데 품질이 조금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핫토이 제품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좀 했는데 외적인 부분은 영화 고증을 충실하게 잘 해준 것 같고요. 상시 전원 기능과 더불어 두 가지 모드로 전원을 킬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한 아쉬움은 좀처럼 사그라뜨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핫토이 피규어 한 채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아크리액터를 사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정너 피규어를 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아크리액터는 어차피 살 사람이 살 거기 때문에 I'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 I'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 Is it too much to ask that you be your mind I never was good at sharing I'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보다 빠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